안녕하십니까. SN 생활정보의 최지윤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미리 환자의 질병이나 특성을 알고 신속히 출동해서 맞춤형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는 미리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등록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119가 출동할 때 환자의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바로 문자를 전송해주기 때문에 등록자의 사고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119 안전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우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에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들어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경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나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에 반드시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구급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나 병력과 같은 개인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또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고령자 및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SN 생활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